장마네, 장마. 이게 뭐 장마도 아니고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지금. 아, 거위들 때문에 아주 속 터져 죽었어요. 이것들이 비만 오면 날구지하네. 아, 물 부는가 봐요. 여기 찍으세요. 옥수수 심어놓은 거 담으로 뜯어낸 거 아니야, 저거? 야, 이거 옥수수 담으로 뜯어놨네. 야, 얼른 가! 올라가, 씨! 올라가! 아, 아, 비만 오면 아주. 안녕? 빨리 가. 너네는 자유를 박탈한다. 사고 쳐서 집으로 가, 집으로. 빨리 가, 집으로 가라고. 가, 얼리. 집으로 가라. 아, 나 진짜. 엄마? 형 난리를 태워. 천천히 가라, 천천히. 들어가. 집으로 들어가. 집으로. 진짜 비라고. 너무 비가 이렇게 억수같이 와. 아내를 너무 낮게 해가지고 물이 스며들어가네. 에이. 낮에도 비가 오니까 온도가 하수 온도가 뚝뚝뚝 막 떨어져. 요럴 때 따뜻하게 안 해주면은 병아리 눈탱이 밤탱이 됩니다. 호흡기 질병이 걸려요. 하루에 두 마리씩 다 꼬박꼬박 들어가요. 그러니까 좀 내려서 다행이지.
깡순이 영 앉아 있네. 우리 깡순이 밖에 비 온다고 영화 있네. 다 물어쥐어, 다 물어쥐어 뜯어 놨어요. 깡순이 아줌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우리 깡순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우리 깡순입니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인사해. 일로 와. 밖에 비 와서 여기 들어와 있었어. 응. 밖에 비 온다고? 아유. 살판 났구만 아주. 응? 살판 났어. 응? 황태 먹을 거 천지고. 응? 따시지 여기 누워 있으니까. 응. 시켜 먹었어. 응. 황태 시켜 먹었어. 새끼 아주 다 지어 뜯어놓고 이 새끼. 이 황태 다. 응? 가만 누워 있으면 따시지 여기. 그지? 응? 따셔 안 따셔. 따셔 안 따셔. 얘기해 봐. 에이. 여보 자. 밖에 나가지 말고. 비 오니까 알았지?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오지 마. 비 징글맞게 옵니다. 비 징글맞게 와. 그냥 어제부터 그냥 비가 그냥 아유. 이게 비옷이 색깔이 그게죠. 일할 때는 노란 장갑, 노란 비옷. 일할 때 닭장 들어갈 때는 어두운 것. 비옷을 입는데 이 환한 걸 입고 닭장 안에 들어가면 닭들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닭장 들어갈 때는 약간 어두운 비옷을 입으셔야 돼요. 환한 거 입고 비옷 환한 거 입고 들어가잖아요. 난리 나. 그러니까 언색적 빨간색, 노란색 막 이런 거 환한 거 이런 거 입고 들어가시면은 닭들이 놀래요. 닭장 들어갈 때는 그냥 항상 어두운 옷으로 입으셔야 돼. 그래야 닭들이 안 놀래. 영훈아. 비가 징글맞게 와요. 야, 말순이는 어디 갔어? 어? 말순이. 너 자, 나가지 말고, 비 오니까. 아까 시어꽃이 저렇게 활짝 폈을 때는 비가 안 오는 게 좋은데. 벌들이 일을 못해요.